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저를 또 보조해 줄 우리 박애경 선생님. 네, 예쁘게 또 인사했어요. 자, 오늘은 식당으로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이제 또 진행을 하면서 끊어서 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끝났어요. 그러면 여성을 일단 내보내요.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요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자는 오른손이고 남자는 왼손이에요. 자, 갑니다.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요렇게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남자는 오른발 뒤로, 여자는 왼발 앞으로 나오면서 남성이 여성을 이렇게 감아줘요. 이렇게 감아주면서 다시 풀어서 내보내는 게 사박이에요. 자, 여기서 다시 이제 여기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남자는 오른발 뒤로, 여자는 왼발 앞으로.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자, 여기서 여성은 왼발로 나가세요.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요렇게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처음에 부터 여기까지 또 연결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남자는 왼손, 여자 오른손이에요.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 자, 앞으로 이렇게 오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는 이미 하나, 둘이 왔어요. 그래서 셋발부터 합니다.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에 카트가 돼요. 오늘 저 영상은 저기 카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커트 동작이에요. 그래서 여성이 여기서 사박으로 나가서 이렇게 저를 마주 보게 되어서 그것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남자 뒤로, 여자 앞으로.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여기 감았어요. 그리고 여성은 왼발로 나가고 남자는 오른발로 쫓아갑니다.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요렇게 멀어지면서 여기 커트 동작이 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남자 뒤로, 여자 앞으로.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그리고 여기서 그 다음 동작은 여기서 완전히 또 처음에 한 것처럼 감아줘요.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자, 우리가 처음에는 이렇게 감고 여성을 사박으로 내보냈어요. 이번에는 완전히 돌려줍니다.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자, 남자가 여자 옆으로 하나, 둘이 와 있어야 돼요. 자, 여기 조금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조금 전에는 여성을 커트로 이제 동작을 멈췄어요. 사박에. 그러면 거기서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이해가 되도록.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됐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그 다음 동작이 이어지는 걸 감아요. 여기서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자, 여기서 여자를 한 바퀴 돌려줍니다.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그러면 남자는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사이드로 하나, 둘로 비켜서 이렇게 물러서야 돼요. 왜? 여자가 이리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막으면, 예, 상대 여성이 나갈 수가 없고, 여기서 어떤 또 무슨 동작, 케미가 또 이루어져야 되겠죠. 예, 이번 동작은 그것이 아니라 비켜놔서 여성을 내보내고 양손을 잡습니다. 네, 다시 한번. 네. 자, 여기서 양손을 잡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사박 커트가 들어가요. 그러면 남자는 오른발 뒤로, 여자는 왼발 앞으로.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자, 여기서 여성은 왼발 앞으로 나와서 사박으로 멈춰요.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요렇게 해서, 예, 여기 커트가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한 번 감아줍니다. 처음에 감을 때는 반만 감고 풀어줬어요. 근데 이번에는 360도를 감아서 360도를 돌리는 거예요.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이런 모양새가 나왔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제가 지금 설명해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성을 제가 길을 비켜줬기 때문에 여성이 나갑니다.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어떤 동작이냐 하면 여성이 왼발로 이렇게, 예, 치킨웍, 예, 치킨웍이라고도 그러고 메릴링게웍이라고도 그래요. 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사교의 그 정확한 명칭을 통일이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려 할 수도 있고 혼돈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성이 여기서 왼발로 찍어서 이렇게, 네, 예, 밀린 게 웍으로 나갑니다. 남자는 그냥 편안하게 뒤로 나가되, 자, 여기서 실수하는 게 뭐냐면 여성이 남성의 손을 잡고, 자, 앞으로 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조금 힘이 가해져요. 그러니까 남성은 가만히 이렇게 손만 잡아주고 저기 의지만 되게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여성을 막 이렇게 흔들어 대요. 그러면 여성이 더 못 가요. 그래서 남성은 점잖게 여자의 손을 잡고 뒤로 물러나면 되고 여성은 볼로, 네, 왼발부터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네, 지금 요게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끊어서, 자,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자, 밀게 웍을 여성이 사박하고 또 두박하고 그 다섯, 여섯에서는 여성이 돌려줘요, 남성이. 자, 여기서 사박만 하세요.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스톱. 여기까지가 밀링게 웍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두 번 더 합니다.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자, 여기서는 남자 스텝은 그렇게 까다롭고 어렵지는 않은데 여성이 조금 여기서는 어렵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내내 평지로 이렇게 걷기만 했어요. 걷기만 했는데 이번에 여자 스텝은, 네, 이렇게 조금 찍어서, 예, 밀린 게 웍이라고 그래요. 요게 안 하던 동작이기 때문에 이거를 처음 하는 우리 여자 회원님께서는 아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성이 여기, 예, 여자를 흔들리지 않게 이렇게 잡아주면 여성은 남성의, 자, 힘으로 인해서 의지가 돼요. 의지가 되면서 그 의지를 인해서, 예, 웍을 합니다.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네, 요렇게 돼서 끝맺음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끊어서 하니까 아유, 어디서부터 연결이 됐는지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러면 한번 쭉 붙여서 해볼게요. 자, 처음에는 여자 내보내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양손 잡고,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삼.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자, 보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봤어요. 근데 자, 연결 한번 봐가지고 잘 이해가 안 되시겠죠? 그러면 구음을 해서 계속 두 번씩 보여드릴게요.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자, 양손 잡고, 자, 여성 앞으로 오시게 하고, 자, 여기서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네, 여섯은 여기서 밀린 계곡으로, 자, 여기서 셋, 넷, 다섯, 여섯, 사박까지 왔어요. 셋, 넷, 다섯, 다섯, 여섯, 하나, 둘, 요렇게 되겠습니다. 네, 요게 여성들은 좀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연습이 필요하지 않나, 요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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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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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자, 지금 연속해서 구음으로 보여드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8강도 했고 9강도 했고 이제 오늘이 10강이에요. 그러면 자, 우리가 9강서부터 10강까지 한번 연결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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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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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자, 우리가 앞전에 제가 이제 9강을 배웠어요. 그래서 9강하고 10강하고 지금 연결해서 구음으로 보여드렸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음악에 맞춰서 1강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구음으로 하는 거 하고 음악에 또 의해서 시연해 보여드리는데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셨는지 좀 부족하지만 영상을 보고 또 보고 자꾸 그렇게 해서 익히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도 하다 보면 조금 뭐랄까 여성은 이어지는 그 동작에 연결이 조금 제가 한 번 더 여성을 내보낼 수도 있고 이런 면이 좀 없잖아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내가 바로 10번으로 들어가도 되지만 또 여기서 일단 여성을 내보내고 예, 자 여기서 양손을 잡고 우리가 10번을 예, 설명할 땐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음악에 우리가 맞춰서 할 때는 제가 이거를 빼고 안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다지 큰 저기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음악에 맞춰서 할 때는 바로 이렇게 10번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여성을 내보내도 되고 바로 예, 바로 감아서 예, 이렇게 내보내고 다시 감아서 자 360도로 돌려서 예, 이렇게 나가도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할 때 하고 우리가 시연할 때 하고 조금은 틀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여자를 내보내고 하는 거는 그닥지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거는 연결 동작에서 조금 자리 잡는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하자면 자 여기서 바로 해도 되지만 내가 미처 준비가 안 됐을 때는 여성을 내보내고 다시 예 이렇게 하면 조금 편안한 자세에서 여성을 감아서 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10번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설명할 때는 여성을 일단 내보내라고 그랬어요. 네. 자 그리고 양손을 잡고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쭉쭉 나가세요. 다시 한번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거 카트예요.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감아서 360도 돌립니다.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자, 10번 동작이 이렇게 끝나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 여기서 내보내고 다시 데리고 와. 이거는 그닥지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거는 그냥 다음 동작을 하기 위한 편안한 준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상대방하고 잘 케미가 맞으면 여기서 내보내지 말고 예 우리가 고전의 동작 끝났을 때 바로 손잡고 이렇게 해서 여성을 예 요런 식으로 해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좀 여러분이
자, 영상을 보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예, 계속 보고 또 보고 네,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10일강으로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